중심으로 믿음의 모습이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는 이상렬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19절부터 공부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경험을 토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폭넓게 배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대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다른 민족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국가와 민족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의 대표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대표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개인적인 기준에서 창조가 되었다면 우리는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지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신분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대표의 원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와 민족도 우리가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선과 악을 배웁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배우듯이 우리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볼 때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무엇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느냐,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교훈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의 사건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캐치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약하고 약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욕을 합니다.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분명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허용적인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은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그것이 반항 심리를 키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이방의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노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 어느 쪽으로 나타났을까요?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왕이 너희를 완전하게 지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런 뜻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여기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중의 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면서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것도 하나님을 100%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참 믿음, 바른 신앙,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많이 보고요, 전도 많이 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내가 100%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정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실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정말 하나님을 거의 떠나는 역사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의 고배 설교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나이다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이미 악은 범하였지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이다. 많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사무엘이 은퇴해서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이런 악은 행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죠. 사무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마음대로 행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는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구한 사실을 말하죠.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도 그걸 악으로 보고 사무엘도 그걸 악으로 보았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찬스는 있다는 거죠. 너희가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악을 범했을지라도 너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전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무 인간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회개는 고통이 따라입니다. 고통이 따라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로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천만에요.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자기 그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그 반성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고통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처폭적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 교인들에게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무서운 죄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사죄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 아닙니까? 다윗도 우리보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내 눈물에 내 침상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예요.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참믿음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참믿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두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를 얼마나 두렵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냐 말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삶에 있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는 그들이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이 뜻까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원리는, 그 원칙은 변치 않고 똑같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어도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도 그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방법도 똑같다고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번영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그것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죠. 너희들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수없이 하나님이 강조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우상이 떠났던 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걸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이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의 개념을 오늘 복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우상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
여기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사무엘, 다윗이 활동했던 것은 지금도 30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많은. 그러나 그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하였느니라. 이 원리입니다. 여자를 부거운 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해석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탐심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탐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꼭 물질적인 그 개념으로,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물질적인 것만으로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을 정의해도 될까요? 아니죠. 더 넓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 우리가 탐심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거나 더 관심을 갖거나 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탐심이다. 탐심이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신앙의 우상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모든 관계, 환경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죠.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하루 살면서 많은 환경을 접합니다. 많은 사람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삶의 무질서가 계속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좋으면 이렇게 하고 저게 좋으면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비즈니스나 직장을 해도 할 때 꼭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요. 아무리 그 비즈니스가 도와도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즉시 자기 비즈니스 직장을 바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뭐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내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린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뭐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내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서 살죠.
미국의 선조인 청교도들 여러분 너무나 귀가 아프게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럽에 살 때요 자기들이 신앙이 흔들리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녀들이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그런 환경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신앙과 자기들이 자기 자녀들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 믿음 아닙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우리 잘 알죠 여러분? 그렇죠? 맹모 삼천지교 그 무슨 뜻입니까?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 맹자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세 번씩 하는 그 결단을 해갖고 아이들, 그 아들 교육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가 큰 인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아들이 교육을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하는 결단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에 방해되는 그것을 왜 못 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성도 삼천 지시는 돼야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라면 세 번 그 이상도 우리는 이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이사하는 결단,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왜 그걸 왜 못합니까? 오늘 미국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죠. 목사도 스트레스 받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답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찬양으로 풀고 서로 위로와 격려로 풀고 해야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성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면 정말 생명까지도 바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삶은 변하지 않아요.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꼭 말로 10번, 100번, 1000번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성교사도 나오고 생명 거는 순교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여기서 큰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기서 큰 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일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그 당시까지 인도하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출애굽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린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데 오늘날 의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것도 구원이죠. 출애굽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사, 모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약의 그 위대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조상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복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삶에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죄를 그대로 넘어가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이것도 바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그대로 묵인하시고 넘어가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그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까 너 여기다 사인해라 나도 사인하겠다. 우리가 계약 썼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순종하여 따라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언약에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라도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냥 죄를 넘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습니다만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에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 구원 받은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구원의 그런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이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경건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취미, 오락 이런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내 경건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 삶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분명 그 삶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축복의 방법이든지 징계의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그냥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믿음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개의 밑에 한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그 은혜의 삶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 정말 모든 것을 좀 앞에다